지난주에는 영하권의 이른 추위가 이어지더니 이번 주엔 연일 낮 기온이 평년보다 10도나 높은 20도까지 치솟았습니다. 여름으로 향해가는 봄 날씨 같다는 착각이 들 정도인데요. 강원도에서는 계절을 착각한 진달래까지 피어났습니다. 정혜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따스한 햇살이 내릴 때는 도심 공원. 빨갛고 노란 단풍이 가을을 알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리 곳곳에는 11월과 어울리지 않는 풍경이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햇볕을 가리는 양산에 반소매 차림을 한 사람, 얼음이 든 음료를 든 관광객들. 마치 한낮에 더운 기운이 느껴지는 초여름으로 계절이 역주행한 듯합니다. 이번 주는 재킷을 안 입을 정도로 반팔만 입어도 될 정도로 엄청 좀 따뜻하고 더운 날씨여서 추울 줄 알고 재킷 입고 왔는데 지금 걷다 보니까 더워가지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강원도 한 야산에서는 계절을 착각한 진달래가 분홍빛 꽃을 피운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최근 내륙 기온은 평년보다 무려 10도 가까이 높습니다. 서울 낮 기온이 지난 주말 이후 사흘 연속 20도를 웃돌고 있는데 특히 월요일에는 21.8도까지 치솟으며 11월 중순으로는 역대 3위를 기록했습니다. 5월 초에 따뜻한 봄 날씨 같은 기온입니다. 북쪽에서 찬 공기가 뚜렷하게 내려오지 않는 상황에서 잦은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은 날씨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햇볕이 더해지면서 평년보다 3도에서 5도가량 높은 기온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11월 고온 현상은 며칠 동안 이어지겠습니다. 서울 아침 기온이 10도 안팎, 낮 기온이 20도 안팎으로 평년보다 10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겠습니다. 하지만 주 후반에 비구름이 지나며 찬바람이 강해집니다. 일요일부터는 본격적인 한기남하로 날씨가 급변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북서쪽에서 찬 공기를 동반한 대륙고기압이 확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일요일부터 기온이 떨어지기 시작해 주 초반에는 다시 내륙 곳곳을 중심으로 영하권의 아침 추위가 나타날 전망입니다. 다음 주에는 서울 아침 기온이 0도 가까이 곤두박질하며 다시 영하권에 이른 겨울 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기후 전문가들은 최근 가을철 기온 변동폭이 크다면서 겨울로 이어지는 12월 상순까지 급격한 기온 변화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YTN 정혜윤입니다.